구독, 좋아요, 잼잼, 팡팡. 안녕하세요, 쪼캠TV입니다. 저희 오늘도 캠핑 가려고 나왔어요. 지금 이제 이렇게 짐은 다 실었고요. 이제 조금 전에 견인장치까지 다 장착했습니다. 이제 지하주차장에 트레일러 가지러 가야겠네요. 저희 지금 견인 장치까지 다 연결했고요. 이제 캠핑 출발하겠습니다. 캠핑장에 도착했어요. 저희가 오늘 온 곳은 연천의 숲속의 쉼터 글램핑 앤 캠핑장. 여기는 원래 글램핑으로 글램핑장만 운영하는 곳인데 사장님이 그 오토 캠핑자를 한 7자리 정도 만들어 놓으셨어요. 그래갖고 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 작년에 한번 11월 달에 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오토 캠핑 예약 사이트가 안 열려 있었는데 전화 드렸더니 여기 세 가족짜리 그냥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 넓은 공간을 오늘 저희만 씁니다. 지금 소혜가 다다음주에 국기원에서 그 태권도 승품 심사를 하거든요. 그래갖고 이번주랑 다음주 다 태권도 학원 가서 연습을 해요. 10시부터 12시까지 그래갖고 지금 저희 12시에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지금 1시 40분 정도 됐거든요. 늦어가지고 얼른 텐트부터 치겠습니다.
저희 지금 텐트 이제 거의 다 완성했어요. 아직 다 세팅을 안 끝났는데 저희가 점심을 안 먹고 와갖고 너무 배고팠고 여기 치킨집 전화해갖고 배달시켰어요. 배달료가 4,000원이네. 방방이장 놀고 왔어? 응. 강민서 천천히 공피하기했다. 공피하기. 공피하기? 공 있었는데 갖고 가지. 응? 큰 공도 있잖아. 탱탱볼. 헐. 캠핑장에서 치킨 먹으니까 맛있지. 응. 캠핑장에서 치킨. 배불러. 양념장에서. 그럼 똥이야 씻었어요? 느꼈었잖아. 아니야, 그 그러다고 했나가 너까지 먹는 수가 있어. 응? 우리 은서야. 소야 누나, 사세요. 아까 전에 치킨 시켜가지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세팅 다 마무리했습니다. 이제 애들하고 이제 놀러 가려고요. 스크린 다 내렸어요. 좀 날씨가 추워가지고. 햇빛이 좋네. 이 나무랑 햇빛. 이리 와야 아까 그 치킨 누게 좋겠어. 나보러 왔어? 실내는 이렇게 세팅했어요. 키친 테이블 빼지 않고 그냥 탁자 위에다가 그냥 대충 올려놨어요. 오늘 늦게 오기도 했고 간단 모드로 실내도 페인트 올려놓고 동생 자고 있어. 이제 텐트 설치 다 했으니까 애들하고 놀러 가려고요. 저 관리동에 가면 막 찜질방도 있고 노래방이 있어요. 꽤 괜찮아. 노래방도 있고 뭐 미니카 트랙도 있고. 일단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자. 올라가는 것도 허투루 올라가지 않아요, 저희는. 이게 뭐야? 바닥에서 찾아낸 거. 전에 원래 저 위에 F존에 있었거든요. 거기 개수대 화장실이 다 독립적으로 있어서 좋았는데 아직은 운영을 안 한대. 아, 저 바로 앞에, 저 앞에 보이는 게 관리동이네. 해봐, 표정 한 번만 보여줘. 표정 한 번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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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잘 맞네.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, 지금? 뭐야? 야, 미소 잘 받아치네. 옳지. 여기구나.
얘 공을 거기다 놔. 그게 뭔데? 따뜻하다. 그 고양이는 어디 있어? 그 한 고양이. 그러게. 여기. 막혀 있네. 아,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? 그리고 양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저쪽으로 들어가도 되고 이쪽으로도 들어가고. 아, 겨울에 진짜 좋다. 그치? 우영이 승리! 돈 줘! 돈 줘! 야! 얘들아 첫 번째 판은 얘들아! 돈 줘! 야 우리가 이기야! 너네가 이기면 너네 우영 없는 거야! 컸 쌤이 나한테 되게 많이 컸네? 얘가 더 있어. 아 그르렁거려! 그르렁그르렁거려. 어머 얘 어디가? 수세가? 바꾸자! 바꾸자! 안 돼! 아구지와! 아구지와! 엄마가 고양이 두 마리 키운다고 했다! 우영이 아빠 와 이제 가자. 아빠가 저거 사는데 얼른 가. 아이스크림도 사야지 얼른. 어우 지금까지 관리동 거기 놀이방에서 놀다가 우영이랑 동생은 이제 집에 가고 애들은 조금 더 놀고 온다네. 와 이게 한 바퀴 짚라인, 방방이, 탁구, 노래방, 찜질방 뭐 막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. 밤이 돼버렸네. 야, 이 자리 좋아. 위에 등도 있어. 벌써 7시 반이야. 저기서 8시에 여기 사장님 따님이 무슨 가수를 준비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뭐 어디 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오면 8시에 공연을 해줘요.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하는데 이따 그거 구경 한번 가봐야겠다.
전에 그 노래 공연 보고 와가지고 지금 애들 안에서 김밥 먹고 저희도 간단하게 먹고 자려고요. 아까 전에 치킨을 너무 늦게 허겁지겁 많이 먹어갖고 소화가 안 돼갖고 뭐 고기랑 막 닭갈비 이런 거 사왔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아 근데 여기 위에 나무 위에 등이 있어갖고 빛을 쬐니까 너무 좋다. 피자 한 쪽. 아까 치킨 먹고 그래서 간단히 먹는다면서 피자랑 오돌뼈랑 김밥이야. 안주지. 민서야 피자 맛있어? 후에는? 잘 구워졌어 요번에 시간이 딱 맞게. 요 호가든 좀 약간 끝맛이 달짝지근해. 당신도 이제 호가든 좋지? 그지? 어, 끝맛이 좀 달짝지근해. 이게 먹다 보면 중독성 있다니까? 카스만 먹었잖아 옛날에. 그러다가 아버님 때문에 이거 먹기 시작했는데 끝맛이 나는 이런 술 맛을 잘 모르거든? 당신 처음 이거 싫다고 막 인상 쓰고 먹었잖아. 액션캠 하나 살까봐. 그걸 근데 왜 지금 이상한 거야? 어? 둘이 있을 때 완전히 지금 이상한 거야. 저 깜짝 놀랐네. 액션캠 하나 살까봐. 이거 좀 짐벌 일체형이라. 아 이거 좀 그러네. 35. 그러니까 액션캠은 30인가 35만 원. 그 외에 뭐 액세서리 킷들 필요한 거 달고 짐벌 이렇게 들고 꽂아야 될 거 아니야. 슈팅 그립 이런 거. 당신 많이 공부했나봐. 갑자기 막 용어가 나오네 막. 되게 많이 공부했나봐. 비우면 안 되는데. 철수하기 힘든데. 한 일주일 전화도 곰팡이 안 쓰더라. 근데 마음은 불안해. 문득 생각나. 아, 텐트 빚어져 있지, 그게. 그러면서 이틀 뒤에 나올 거잖아. 어? 또 공원 가서 한번 말려야 되나? 나 고릴라 장갑 너무 좋아. 일산대 그 톨게이트 돈 내가면서 그러니까. 그거 따지면 차라리 택배로 받는 게 금액은 더 저렴해. 왔다 갔다 톨비 2,400원이야. 장작 사러 가는 겸 또 구경하러 가는 거야. 거기가 우리 키즈 카페잖아. 타프에 이 스크린은 이제 여름에 떼내고 여기 모기장 쳐주는 거 있잖아. 그것도 내가 할까 고민했거든. 일단 가볍고 여름에 통풍도 되고. 근데 너무 아니 다 비치는 기분이야. 벌거벗겨진 기분. 근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여름에 타프만 치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뚫려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치, 우리는 항상 스크린을 달고 있으니까 이게 없고 그 모기장으로만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 내가 사진을 봤거든. 조금 이상하더라. 근데 한번 올해는 생각 좀 해보려고. 빡잔합시다. 11시가 다 돼가네.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안녕하세요.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여기 관리동에 개수대, 화장실, 놀이방, 샤워실 다 있어요. 어제 여기서 신나게 놀았죠. 뭐 개소대 화장실도 쓰기에 불편함은 없을 정도고요. 글램핑 C존. 여기로도 저기 C존 끝길로도 가면 저기 사이에 내려가는 길 있죠. 절로 가면 오토캠핑 한 사이트가 있는데
거기는 폴딩은 좀 좁아요. 어제 가봤는데 폴딩 트레일러는 좀 좁을 것 같아. 시즌에서 올라가면 방방이장이랑 탁구장. 여기가 글램핑 D. 딱 한 개만 독립적으로. 그리고 글램핑 E. 이제 슬슬 경사 보이시나요? 내가 카메라 한번 경사대로 세워볼게요. 이게 경사가 지금 카메라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. 하늘 보고 있어. 저기 빈 공터 보이시죠? 저기가 F1, F2, F3이에요. 저는 저번에 F3번에서 있었는데 바로 옆에 이거, 이게 개소대 화장실 전용. 그렇고 뷰가 좋아요. 뷰가 독립적이고 애들 놀이시설이 좀 멀긴 한데 작년에 왔을 때 애들 군말 없이 잘 다니더라고. 아, 그리고 여기는 천막 쳐져 있는 오토캠핑 자리 두 개. 이렇게 천막에 다 쳐져 있어요. 그냥 텐트만 들고 와서 칠 수 있게. 꽤 넓죠. 최상단 제2구역.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공터로 되어 있거든요. 드넓은 빈 공터가 나오거든요. 여기 지금 전기 배선판들이 있어요. 전기 배선판들이 다 있거든요. 세 군데. 그리고 이렇게 개소대도 한시적으로는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캠핑이 가능할 것 같아. 노지 캠핑? 아, 뷰. 얘가 맨 꼭대기에요. 미니 백패킹? 자리가 넓어서 여기 뭐 하나 꾸며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편의동 같은 거 여기다 하나 꾸며놓으시고 사이트 만들고 놀이시설도 요 위쪽에도 하나 만들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간 놀리기가 좀 아깝네. 여기 완전 다 평지거든요. 저기 위에도 자리들이 또 있어요. 여기 중앙 공터에다가 여기다가 편의시설 놀이시설 만들어 놓으면 꽤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길이 한 1km 정도 마을 외길이 있는데, 그러니까 완전 외길은 또 아니에요.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피할 수 있게 돼 있어서. 아, 아침부터 등산하고 온 기분이야. 왜? 저 언덕배기 올라갔다 왔다. 힘들어? 왜 불도 안 켜고 있어? 그치, 뭐가 어둡다. 애들 아직 자? 응? 애들? 몰라, 가봐. 엥, 아직도 자고 있네. 생일 축하해. 아유, 아유, 삼촌 생일인 거, 아빠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? 고맙습니다. 창피해, 나 옷 벗고 있어. 아,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.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네, 애들이. 아유. 원래 아침에는 고기 잘 안 먹는데 생일이라고 또. 얘 지금 나 째려보는 거야? 아, 카메라가 또 이렇게 돼 있었네. 카메라가 바꿔주세요, 바꿔주세요 하네. 액션캠을. 아우, 잘 먹었다. 이제 정리 시작합시다.
저희 지금 이제 아침 다 먹고 설거지하고 이제 정리 시작하려고요. 이제 트렁크에 넣어놨던 이제 가방도 다 빼서 들어가야겠죠. 지금 이제 설거지 해온 거 좀 물기 말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애봉님 안에 이불 정리하고 계세요. 어? 뭐야, 나 설거지 해왔더니 커피 마시라고 준 거야? 준비해놓은. 애봉님은 많이 물 넣잖아. 이거 딱 반인데? 다 먹으면 먹었어. 각자 스스로 타먹는다. 뭘 생각한 거야? 설마 내가 생일이라고 커피 아유, 양이 딱 종이컵이 딱 반인 거 보니까 내 양인데. 아.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. 아, 실내 온도가 지금 23도네. 23도. 아우. 저희 이제 정리할게요. 먼지 제거 스프레이거든요.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그 이렇게 분해 안 되는 서큘레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. 안에 날개에 막 때 많이 생기잖아요. 이거 불면은 싹 없어져요. 이거 그냥 에어거든요. 에어. 강력한 바람 먼지 제거 스프레이. 이거 하면은 서큘이나 이런 선풍기 안쪽 그다음에 팬 히터 그 뒤에 거기에 이런 데 불면은 먼지 싹 없어지더라고. 이거 아주 좋아요, 이거. 저희는 이불을 이 앞쪽으로 이렇게 깔고요. 앞부분에다 놓고 방수포를 덮어요. 저기 뒤쪽에는, 여기 뒤쪽에는 스크린이 들어가야 되니까 말아 올린 스크린이 저 뒤에 들어가야 돼서 이불은 이 앞쪽에다 놔요. 그래도 이 이불 높이가 여기 넘지 않아요. 살짝 넘더라도 이불 종류들은 예, 쑥쑥 안으로 들어가니까.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방수포를 빼요. 이렇게 방수포를 뺀 다음에 텐트 스크린이랑 타프 스크린 넣고 이 부분을 빼갖고 그 덮 안으로 들어온 텐트 스크린을 얘가 덮는 개념이죠. 그래 버리니까 우중 캠핑하고 그냥 넣어도 이 위에만 물이 있지 이 안쪽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이렇게. 이게 다 바깥으로 뺐죠. 이거 일단 텐트 접어야 돼서 다 바깥으로 뺀 거예요. 그러고 나서 텐트 접고 나서 저 방수포로 안에 있는 텐트 스킨을 덮는 거죠.
잡고 나서 나머지 이제 잔챙이들을 넣는 거예요, 텐트를. 방수포로 덮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만약에 우중 철수를 하더라도 이 밑으로 이 방수포 위로만 물이 쌓이겠죠. 아이고. 오늘 애봉잎 연 많이 먹이는. 앞으로 가. 말 안 하니까 하염없이 오네. 조금만 뒤로. 좀만 뒤로. 됐어. 말 안 하니까 하염없이 뒤로 와. 어? 아야야. 실수지? 어, 실수. 저희 지금 정리 다 끝내고 지금 견인장치까지 다 체결했습니다. 아, 오늘 비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안 와갖고 다행이네요. 우리 애봉님 그냥 옆에서 시끄러워 죽겠네. 저런 거 좀 미리미리 해놓으라니까 그냥. 에휴, 말도 오지게 안 들어요. 저희 숲속의 쉼터 캠핑장에서 1박 2일 재밌게 지냈고요. 이제 집에 가보겠습니다. 또 다음 캠핑 때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우와, 왜 이렇게 다들 나가질 않았나 봐. 어디다 댈까. 저 끝에 자리 있다. 수진으로 잘 못 돼요. 저희 지금 지하 주차장에 싹 집어 넣어놨습니다. 이제 올라가서 좀 쉬어야겠네. 진짜 끝. 갑시다. 구독, 좋아요, 잼잼.